최대 크기의 고려 수월관음도가 특별 전시 중인 통도사엔 조선시대의 귀중한 불화들이 있다. 그중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영산회상도. 이 불화는 18세기 전반 조선 불화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러 폭의 천을 이어붙인 자국이 보인다. 조선시대 불화를 비롯해 일본, 중국의 불화 역시 여러 폭의 바탕천을 이어붙여 그린다. 전통적인 빗자는 것을 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일반 비틀의 폭은 한 사람의 손으로 날줄이 왕복할 수 있는 너비로 보통 30-40cm 정도다. 그래서 조선 불화를 비롯 일본, 중국의 불화는 대부분 40cm 내외의 비폭을 이어붙여 바탕천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전시 중인 고려 수월관음도는 어디에도 이어붙인 흔적이 없다. 놀랍게도 통비단을 사용한 것이다. 보통 천의 10배 가까운 폭을 가진 통비단. 어떻게 이런 엄청난 폭의 비단을 구했을까? 대부분의 물건은 기느지기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 큰 물건을 만들 때 일본에도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기느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화면을 만듭니다. 고려 물건은 대부분이 1枚의 기느가 많습니다. 이것은 특징입니다. ただ鏡神社のものは1枚の絹といっても3メートルですから特製の機織りの機械がないとできないです。 고려인들의직조능력은 넓은 비단을 짜는 데 그친 것이 아니다. 관세음보살이 걸치고 있는 속이 비치는 투명한 너울.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있는 이 투명 너울은 중국이나 일본의 불화에는 없는 고려 수월관음도에서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너울이 덮인 부분, 겹친 부분 등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보일락말락하는 아주 가는 선으로 한 올 한 올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겹쳐져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흰색 선을 쓰고 그 시작되는 부분을 조금 짙은 굵고 짙은 호분으로 나머지는 아주 옅고 투명한 색으로 표현해서이너울이그냥바람결에움직이고그리고살포시드러났다가다시없어지고하는그섬세한감정들을아주절묘하게표현한것으로그렇게보입니다수월관음도에한결같이등장하는투명한너울이것은무엇을표현한것일까수덕사근역박물관엔투명너울의비밀을알수있는유물한점이있다이유물은고려수월관음도와제작연대가비슷하다손이훤히비치는얇은비단수월관음의너울은고려인들이사용하던얇은비단을그린것이다수월관음도의또다른특징은섬세하고화려한문양들이다한국직물사를연구해온심현옥교수는고려불화의문양이고려인들이사용하던비단문양을표현한것임을밝혀냈다투명한너울이면에정교하고세련되게그려진문양을하나하나복원해봤다치마엔육각형의물문양이규칙적으로배치돼떠있는연꽃과함께아름다움을받쳐준다대단히현대적인디자인감각이스며있었다국화송이사이사이잘보이지않는부분까지꽃잎을치밀하고정교하게채워통일성을띠고있다일반직조기와달리문양을넣을수있는전통문짓기를복원해고려시대방법대로문양을넣어비단을짜보았다
복원된 고려 비단의 색감과 문양. 700년 전의 디자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섬세하고 화려한 금박의 봉황 무늬는 고려인들의 미감이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를 짐작케 한다. 산수 배경과 어울려 홀홀 나는 착각을 줄 정도로 환상적이다. 전통 금박 문양 전문가의 도움으로 당시 방법을 재현해봤다. 문양본을 뜨고 그 위에 특수하게 제작된 접착제를 얇게 발라 비단에 바른다. 그런 다음 그 위에 종이보다 얇게 편 금박을 붙인다. 금을 종이보다 얇게 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금박의 핵심 기술이다. 실제로 고려시대엔 금박뿐 아니라 금실을 뽑아 비단실과 함께 짜는 최고급 직금 기술이 발달돼 있었다. 고려 왕비 숙비 김씨가 발원 제작한 이 수월관음도는 고려의 정신과 세계 정상의 기술이 총동원된 고려 그 자체였다.